마포구에서는 민주당이 유리한 곳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의 후보로서 김경률이 나서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구성한 비대위원이기도 하신 김경률에게서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양지만 찾아다니면 너무 욕먹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오늘 이곳 마포에서 우리 국민의힘에게는 험지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격전지입니다. 약속드립니다. 술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출마하지 않는다며 숙고 끝에 저희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마포을 지역구를 포함한 40 총선 승리를 위해 비대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적었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공개한 지역구 공천 신청자 현황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두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이 김 여사의 사과를 요구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을 것 같냐.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제 자유, 평등 뭐 이와 같은 이념들을 당연히 연상하는데 네. 아니다. 뭐 외적으로 표방하는 것은 그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마리 앙뚜아네트 등가인가요? 이제 이분의 어떤 사치 뭐 이런 거. 네. 사치, 난잡한 사생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고 뭐 건물들을 털 때마다 드러나니까 감성이 폭발된 것이다. 그때 이제 제가 알기로 이제 그 이른바 국정농단에서도 뭐 비아그라다 뭐다 이런 것도 나왔는데 이게 저는 감성점을 폭발시켰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이 사건도 자꾸 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대응. 아니 저는 이제 이성적 합리적을 욕하는 게 아니라 배제하자는 건 지금 아니고. 이게 국민들의 감성을 건드렸다고 보거든요. 네, 저는 디올백 저도 차마 못 봤거든요. 그 동영상을. 네. 다만 이제 기사로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움짤 뭐 이런 걸로 봤는데. 아, 못 보셨어요? 네.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이걸 제가 뭐 숨기기 위해서 못 본다는 게 아니라 저는 뭐 적절치 않은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실드 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씀을 할 수 있겠냐고요. 저는 이건 좀 사죄드리고 네. 이건 국민들의 감정을 좀 뭐랄까요? 가라앉힐 수 있는 납득시킬 수 있는 바짝 엎드려서 발언을 하신 분도 계시고 네. 그리고 그런 시각도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 뭐 어떤 느낌? 그런데 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욕하시는 분이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와 같은 시각으로 네. 있다는 걸 알아서요.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왜 지금 말해가지고 네. 이렇게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은 불거지게 하냐. 네, 네.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여러분이 느끼는 거나 민주당 지지자가 느끼는 거나 네. 국힘 지지자가 느끼는 거나 저 같은 사람이 느끼는 거나 그 사건에 대해서 느끼는 건 전 다 비슷하다고 보거든요.